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박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우리 아버지 길이여가지고 내 동생이 이렇게 밤을 직접 이렇게 치는 겁니다. 밤을 치는데 살을 막 깎아내는 거예요. 왜 살을 이렇게 많이 뜯어내냐? 제사상이 올리는데 좀 정성스럽게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각형으로 예, 만든 근데 것도 갑자기 존댓말을 써봅니까? 진짜 너네 이해하더라. 아, 방송이라면서요. 방송이라서. 아, 네. 방송인데 이렇게 반말을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참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육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육각형을 여섯 이렇게.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렇게 오케이? 여섯 명으로. 하나 다시 한번 해봐봐. 손 아픈데. 이게 지금 밤이 말라가지고 까가지고 물에다 담가놨었잖아. 자, 해봐봐. 네. 시작. 자, 달인이 한번 보여주면은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세요. 네. 살이. 20년 이상은 해야지 이 정도 스킬이 나옵니다. 근데 살이 다 나가. 살을, 그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지 모양이 나오죠. 아. 밤 깎는 기계보다 훨씬 더 모양이 더잘 나와야 그니까 돼요. 깔끔해. 이거는 네가 잘하더라고. 다른 집에서도 제사 때 이걸 나한테 와서 쳐달라고 그러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네가 언제 쳐놓은 걸 봤어? 에이, 사람들이 다 알죠.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넘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뻥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밤치는 달인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에헤이. 자. 반은 버리네? 반은 버리네? 근데 뭐 아니, 떨지 마라, 방송이라고. 방송이라고 떠는 막 떨다 떠는 것 같은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손이 아파서. 에, 손이.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 이쁘네. 네. 잠깐만, 잠깐만. 자세히 보여줘봐. 이렇게 해서. 잠깐, 잠깐. 아, 이렇게 해서. 육각형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저기 원래. 까놓은 거잖아. 이쁜 것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육각형으로. 보여주시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네, 네. 그래야지 조상님들이 복을 많이 가져다 주십니다. 네. 야, 근데 아까 쯤에 저 뒤에 있는 바구리는 뭐냐, 진이야? 이거? 아까 뒤에 봐봐, 바구리. 그거 올케가 그 버려보려고 했더니 엄마가 못 버리게 했던데. 그몇년쓴 거야? 쑥바구리 우리 어렸을 때쑥 캐는 거잖아. 세상에. 이거 썩은 것 같습니다. 엄마! 이거 바구리 몇년쓴 거야? 걸레도 그랬고. 어? 호박. 바구리 이거 몇년쓴 거야? 이거는 저선물합니다. 저선무. 저선무? 아, 오이. 오이. 저선 저선오이. 오이입니다. 야, 네 얼굴 보여 없어. 아, 내가 저기 한번 편집할게. 예. 이거는 까진데 이렇게 생겼네. 가지고. 영 농사가 안 아니, 까진 됐네요. 나무에서 다 이게 저기 돼버렸더만. 자, 여러분, 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또. 누가 더잘 받는다 봅시다. 왜? 나가면 되게 말라가지고. 애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뒤에 다 발라오는데. 응? 자, 달인이 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한 다음에 모양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너무 한꺼번에 나가버렸네. 이게 얇으니까 떨어져 나가버렸네. 어머님 되게 잘 그래서 되는데. 이 칼질의 스피드,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부연한다? 계란 3개 따로 남겨놨냐? 말라갖고 할게 없어. 쏙 배가 고파갖고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배가 고파갖고 결국은 이렇게 그냥 마르니까 터져버렸네 나름대로 했는데 안 됐어 일단 또 꺼버려.